아까 삽 꺼내실 텐데 가져오셨어요? 저기 있어요. 네. 삽은 잘 빠질 것 같아요. 이 위는 걷어낼 거예요.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. 노리네. 나중에 뭐 슬리스 여기 마땅히 슬리스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냥 갖다 버릴게요. 이 흙 보면요 이렇게 노란 거 있죠. 이 철이 녹슬어서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가시다 보면은 까맣게 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. 그 사철들 모여 있는 데예요. 거기는 해보셔야겠어요. 그리고 이 빛깔 보면 여기도 약간 그런데 근데 약간 더 검은 애들이 있어요. 콩도 볼 때 그런 것도 그러면 이제 거기 그 흙 그 위치에 있는 흙을 해서 힐링해 보면 몇 월씩은 나오거든요. 그냥 위는 다 이렇게 걷어내고 이거 해도 되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. 어이씨, 나무 뿌리. 아니, 이거, 집회파였네. 이런 건 삽질에 좋습니다. 슬리스 앉아서 할 때. 아, 뻘이 좀 많아. 자, 끝까지. 허미가 좋지 않겠어요? 허미? 아니. 안 긁어서요. 틈 사이가 없고. 틈 사이, 이게 지금 기반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이게 홈이 크지 않은 기반함이라 좀 그렇다. 이만큼 푹 꺼질 줄 알았더니 아니네. 망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차피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틈 사이 긁어서 여기 이런 돌들은 그냥 같이 넣어주세요. 여기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. 색깔 보면 색깔이 약간 녹물 먹은 것처럼 변질되어 있잖아. 오랫동안 이렇게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. 우리가 바위를 빼내는 건 아니니까 들깨로만 해도 소미로 할 때는 좋은 게 땅 팔 때 좋고요. 이렇게 기반한 공략할 때는 그냥 들깨로 사용하시면 돼요. 잘 파지니까 이 구멍 틈새까지 이렇게 긁어낼 수 있으니까요. 만약에 더 작은 구멍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작은 걸로. 그리고 항상 이런데 이런 높이가 다르잖아요. 네. 여기 자 계속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틈 사이. 이렇게 다 떨어지네. 아, 여기. 그리고 뿌리가 이 돌 틈 사이로 다 스며들어서 깊숙이 내려갔어요. 이것도 다 깔끔하게. 그리고 이런 데는 석션을 할 수 있지만, 이런 데는 못 하잖아요.
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부어서 빼내고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죠. 세게 해도 그럼 여기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? 그러면. 조금 사이즈가 큰 것들은 한 5mm급 정도 되는 것들은 이렇게 파다가 그냥 보여요. 금이 노라니까 어쨌든. 물 속에서 우리가 흙을 슬루이스나 아니면 접시로 패닝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요. 이 지상에서 나온 흙들은 물을 많이 안 먹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 표면에 있던 흙들이 다 떨어질 정도로 이 기반암에서 나온 떨어져 나온 흙들은 여기 표면에 붙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흔들어 주면 잘 떨어집니다. 그리고 꺼내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좀 털어주고 어느 정도 정말 안 떨어지는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몇 톨이나 나올까요, 형님? 맞춰보세요. 좀 나올 것 같아요. 엄청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. 한 다섯 톨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. 근데 의외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참 그래서 금은 알다가도 모르겠느냐. 이거 분명히 경험상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때 멘붕이 걸리죠. 근데 뭐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보통 옛날에 이쪽에서 골드헌터랑 둘이서 삽질을 하는데요. 바로 옆에서 1m 간격으로 삽질했거든요. 골드헌터는 금이 좀 나오는데 저는 정말 안 나왔어요. 1m 간격에서. 보시다 보면 번쩍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석영에 붙어 있는 금은 작게 붙어 있으면 같이 쓸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그냥 뭐 자꾸 사금 보게 되면 그냥 눈에 튀어요. 그래서 잘 보여요, 그대로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금도 같이 보이게 되거든요. 패닝할 때. 제가 아직 사철이 많이 없죠. 이제부터 시작이죠. 조금씩 까매지죠. 많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. 그러면 거기가 옆이 깊어서 거기도 골이 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옵니다. 큰 놈 있네. 보인다. 보인다, 보인다. 큰 놈 있네요. 저게 붙어 있으면, 근데 저게 금일까요? 맞아요. 아닌 것 같은데요? 이거 아닐까요? 아닌 것 같아요. 금 같은데? 그냥 노란 돌? 그런 돌 같은데요? 확인해봐야 돼요. 금인데? 금 맞네요. 내리쳐봐. 우와, 소리 나는 거 봐. 우와. 네, 금 맞아요. 네. 좀 특이하게 생긴 놈이네, 이거. 우와. 막 떨어져 나온 금. 아니, 깨지잖아요. 아니네. 네, 아니에요. 망했다. 진짜 잘했네. 약간 헷갈리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. 왜냐면 저렇게 작은 건 나왔다. 모나게 생기지 않았거든요. 자,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건 말씀드릴게요. 금은요, 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
특징이 있더라고요. 무슨 특징이 있냐면 어느 방향에서 봐도 금은 같은 빛깔을 띄어요.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쭉 봤는데 그런 금처럼 어느 방향에서 봐도 같은 빛깔을 띄는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아직까지. 그러니까 금 식별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보실 때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눕혀보고 저렇게 눕혀보고 이렇게 보고 보면 똑같은 빛깔을 띄어요. 보시, 형님도 보세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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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봐도 똑같은 빛깔을 띄죠. 아, 금만 그래요. 저는 사철도 모으니까 이제 기반암을 이렇게 흙을 걷어냈으니까 이제 기반암 위에 안착되어 있는 사금을 걷어내는 게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예요.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제일 많지 않겠어요?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요. 그냥 이렇게 이런데 그러면 쭉 흘러내려가겠죠. 적당한 너무 세지 않고 기반으로 튀지만 않고 쭉 흘러내리는 식으로. 계세요? 그냥 여기 하면 그냥 계속 찍어도 되실 것 같아요.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포이드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. 이런 큰 스포이드는 사용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데 그냥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힘드니까 돌 같은 거 빼내고요. 그냥 쭉 빨아도 됐어요. 그냥 아까 한 미세 네다섯 톨 있었죠?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되는 거죠? 그렇죠. 이거 이렇게 빨아들이다 보면 물이 없어지는 순간에 금이 나타나서 이슬 보일 수도 있어요. 각 가능. 물에 뜨거 등짝. 날씨가 정말 뜨겁네. 이건 뭐 그냥 꼼꼼하게 하는 건데요.
편이든. 근데 어쨌든 여기 제일 많겠죠. 거의? 아니, 끝이 나네. 비슷해 보여서. 어, 아니다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진짜 비슷해 보이는데 깜짝이야. 순간. 아, 놀랬네. 큰 것 같은데? 아니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애들을 몰아서 저 석선으로 이 흙들을 담아서 패닝하면 되겠죠. 그리고 이거 먼저 패닝 해보죠. 패닝 접시. 다섯, 한 열 톨 되면 있는 거죠. 세 톨 되는 거 아니야? 나온다. 세 개 된다. 아니요, 아니요. 더 많죠. 세 개 더 되네. 여기 보시면 미세들이 쭈루룩 있어요. 조그맣게. 보세요. 보세요? 소미새들이 더 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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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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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보이네. 네. 자. 옆으로 하면 안 돼. 가까이. 버리고 떡볶이 수위 높아지게요. 이게 이쪽에서 보았으니까 이렇게 내려왔겠죠. 탁 쏘면 안 돼요. 그냥 여기까지. 여기까지. 땀이 비었을 거예요, 최대치. 이야, 이거 폭염이 굉장하구나. 폭염이 미친데. 미쳤네. 어우, 더. 폭염이 미쳤어. 볼도요, 뺄 때, 그냥 바로
앞으로 빼지 말고요. 이렇게 옆으로. 이렇게. 어. 물 속에서. 혹여라도 묻어있던 애들까지.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, 묻어있던 애들이 물 속에서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? 잔등이 뜨겁네. 엉덩이 살 있겠다. 아이고, 뜨겁다. 큰 거 하나 생겼다. 아니구나. 같이 몰려 있어서 그렇구나. 이렇게? 우리는? 어, 다리야. 그래서 이렇게 사철이 많을 때는요, 집에서 자석으로 분리해 낸 다음에요. 그러고 나서 다시 패밍하면 돼요. 오, 더 많아졌죠? 응, 많아졌지. 큰 건 열, 큰 게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.